축하드립니다. 아, 극적으로. 감사합니다. 극적으로 세계 직전에 탈출. 자, 아. 박미라 작가 언니 생일 중에. 어? 우와! 뭐 할까? 이걸 같이 뜯어야 하나요? 아, 진짜.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리 오세요. 1분 출연권. 앉으세요. 아, 오늘 생일 맞으셨다고. 네. 박미라 작가. 네. 81년생. 그쵸? 빠른 빨리. 네네네. 친구죠? 아, 빠른 빨리도 저희 친구들 이렇게. 근데 81년생이랑도 친구가 되시고. 네, 그렇게 이렇게 방송에서 그것도 공중파에서 여자 나이를 함부로 밝힌다는 거는 예의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친구. 저기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정글 와서 예 네. 우리 방. 네, 편안하게. 어느덧 33살이 됐는데 큰딸이 집도 못 가고. 이렇게 나와서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영상 편지를 안 했는데 내년에 아내는 꼭 시집갈게요. 지금 남자친구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요? 혹시 우리 노우진 씨는 생일이 언제? 저는 6월 27일. 아... 뭐... 그때 정글 스케줄이 잡힐 것 같아요. 딱 맞춰서? 성대하게 가장 폭우가 쏟아질 만한 날로 골라서. 와, 진짜 서럽겠다. 그때 강 건너고 있구만. 와. 에이, 설마. 근데 빗속에서. 다들 생일 축하합니다. 밑에서 미역건조 올리고. 아, 형! 내복은 안에 입는 거지, 형. 그거를. 내복만 야, 한결라, 입는다고 한결라. 따뜻한 게 아니에요, 형. 어? 내복 입는다고 따뜻한 게 아니라. 한결라. 아, 다 집 있는데. 난 집이 없잖아. 내복이라도 챙겨 입어야지. 야, 어떻게 가도 돼? 어, 어? 약간 어벤져스 느낌. 이제 집들은 모두 완성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병만족이 먹은 거라곤 고작 산딸기뿐. 힘을 내려면 제대로 된 사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해답은? 토끼! 토끼! 되게 작게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작게 해도 지금 바람이 불잖아. 네. 차라리 자갈밭에서 네. 자갈밭에서 그쪽에서 비박을 하면은 거기다 피우면 괜찮은데 지금 이런 풀들 있지? 아. 여기는 위험할 것 같아.